먼지 장난 아니다. 마셨잖아. 그 대한항공 편 들었어. 디올을 진짜 좋아해. I love the Dior. 나는 언제나 Dior is the best. 나는 디올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고. It's my history. 내 나의 역사, 소소한 나의 발자취. Footprint. Hi guys. 이거 테스트야? 응. 테스트. 안녕하세요. 오럼입니다. Hi guys. 오늘은 제가 딱 10분 있어가지고 10분 동안 저희 옷장에 like back to 1999. 그래서 1999년도면 제가 대학을 갈 때예요. 제가 99학번이거든요. 그래서 99학번 때 샀던 제품들을 보여드리려고 오늘의 주제는 Back to 1999. 1999년도에 저 오럼이 소장했던 제품들을 갖고 왔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먼지 글자 쓸 수 있을 정도로 먼지가 뽀예요. It's like how dusty it is. 그래서 이렇게 먼지가 장난이 아닌데 한번 꺼내왔어요. 너무 심하죠? 제가 2000년도에는 미국에 잠깐 왔는데 이제 when I like my 21st birthday party, it was Vegas. 그래서 이제 제가 딱 했는데 1000불이 코인을 그 당시는 지금은 코인이 나오질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무려 20년 전에는 in Las Vegas 이제 코인으로 했는데. 바로 가자마자 이제 잠깐 기다리면서 했는데 바로 1000불이 터진 거예요 그날. 근데 계속 터졌어요 그날. 계속. 나는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1000불이 생겼으니까 내가 21 years old 면서 뭘 살까 해서 딱 들어온 게 디오르 매장이에요. 지금 생각해 그때 이 가격이 제 생각에는 한 8, 이거 기름 좀 해야 제 생각에 한 800불 때? 600불 때였던 것 같아. 지금은서 It became really vintage now, but it was I think it was a 2000 or 2001. 그래서 이런 아직도 그때 세일즈 분이 얘기하기를 저한테 이게 램스킨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고 저도 너무 이제 아껴 쓰느라고 이렇게 막 스크래치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해서 제가 그 뒤로 지난 last 15 years 계속 싱가포르,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까지 계속 이사를 했는데도 이거는 갖고 다니는 거예요. After I graduated school, I got my first job.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직업을 한 다음에 I was dispatched to Singapore. 싱가포르에 제가 24살 때 처음 간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학생이 아닌 회사원 신분으로 가서 월급을 타서 명품을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디올을 전 좋아했던 것 같아. 예나 지금이나 디올을 좋아해서 이 디올을 되게 빠졌는데 이 백을 구입했어요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이 안에도 이렇게 지금 읽어볼게요. 이 안에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거울이 붙어 있고 2005 December 10th. 그래서 어디서 샀느냐? 니안시티라고 오차드 로드에 아직도 있을 거예요. 니안시티 크리스탄 디올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의 20대 때의 싱가포르의 추억이 이런 거 하면 또 저를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아시는 분들은 저를 디올을 이미지로 많이 기억하시는 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 여름 유니폼이 늘 디오르 티? 지금도 나오는 디오르 티를 막 자수 버전 막 다 갖고 있었어요. 그거에다가 이제 세들백 이거는 끈은 이제 최근에 새로 단 건데 이거는 진짜 제가 2000년도, 2001년도에 새로 그 현대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그 당시에 20년 전에 20년도 넘었죠. 근데 이렇게 또 잘 들고 다니고 여기도 들어있어요. 여김없이 저는 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2003년 1월 13일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추억이 2003년도면 지금 거의 20년 전이니까 이게 이제 진정한 저의 빈티지가 된 거죠. 이건 역시 이렇게 들어있는데
영수증이 들어있고요. 이거 역시 들어있어요. 2003년 12월 7일 갤러리아 백화점 1층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고 너무 그 2000년도 20년도 때도 저는 디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남들은 저한테 돈 벌었네 팔면 되긴 하겠지만 이게 저의 어떤 역사 이게 이거는 싱가포르에서 첫 월급, 라스베가스에서 돈 땄을 때 기쁨, 그다음에 대학교 때 남친들과의 추억 이런 것들 있고 이제 이 먼지들을 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 가방 이거는 이제 오 여기에 뭐가 아직도 많이 들어있어요. 오 제가 한국 살 때여가지고 옛날 강남 세브란스 뭐 이런 게 들어있고 메리어트 키가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는 이거는 얘기하면 안 큰일 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아무튼 이런 기억도 있고 이런 샤넬도 있고 뭐 이런 까르띠에 여기 처박혀 있던 거 이사를 20년 동안 가 다니면서 처박아둔 까르띠에 박스 이거는 시계였던 것 같아요. 에르메스 같은 것도 여기 이게 에르메스인데 자 이게 막 다 아직도 들어있어요. 이런 거는 참아 말할 수가 없는 제가 좀 정리를 썩었을 것 같은 하나 볼게 영수증 하나 있어서 보면 여기 글자가 다 바랬어요. 우체국 같은데 글자가 다 바란 뭐 이런 것들 요즘 쓰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고 자 새들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런 미니 새들도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구입했던 제품들인데 이것도 있고 모든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지금 장롱에서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것도 제 옛날 사진 보면 미우미우 청바지 2000년도에 대학교 2학년? 3학년? 막 이럴 때 미우미우 청바지에 지금 봐도 되게 예뻐요. 까만 레이스 탑에 이렇게 들고 다닌 사진이 되게 많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미우미우 바지도 20몇만 원대였고 이것도 가격이 지금이랑은 진짜 천지 차이니까 그렇게 치면은 재테크가 맞긴 맞겠죠. 근데 이런 컨텐츠를 찍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막 벌킨으로 장을 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냥 진짜 나의 소소한 역사야. This is my history of my collections. Chanel, Dior, Celine, Hermes. Like, 이거는 나의 그냥 역사일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it's not flex는 아니고 그냥 it's my history. 내가 처음 직장 가졌을 때 뭐 이럴 때 어떤 뭐 싱가포르 이사 갔을 때 이런 모든 어떤 나의 역사지. 이거는 플렉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소소한 나의 길일 뿐. 역사. 발자취. footprint. 나는 언제나 think Dior is the best. 나는 Dior을 제일 사랑한 것 같고 I love Dior the most and second Chanel. 이거는 이제 제가 옛날에 쓰던 웍 가방인데 또 막 어김없이 영수증이 엄청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브로치나 이어링을 판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스스로 리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약에 시청자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이저에 이렇게 달 수 있게 했던 브로치를 가방에다가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되게 쉬운 게 핀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핀을 그냥 여기 가죽에 박은 거예요. 이렇게 쉽죠? 이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아이 귀걸이였는데 귀걸이 여기다 박으니까 나름 이제 나만의 멋진 컬렉션이 돼서 나름 아끼는 거예요. 저는 2014년도에 영수증이니까 지금 이것도 10년이 된 거죠. 이렇게 된 지도
아무래도 요즘 제일 잘 들긴 하는 거는 요즘 백 이렇게 하고 제가 이 22백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음 지금 마이애미 컬렉션 마이애미 크루즈 샤넬 컬렉션 보다 보니까 올 레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력이 될 때 레드로 하고 싶고 이거 진짜 다 모으고 싶어요. 지금 사실 저희가 계속 이게 어떤 거는 창고에 있고 어떤 거는 다른 방에 있고 하니까 진짜 찾고 보여드리고 싶은 특별한 가방이 있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Next episode, we are going to bring shoes. So 다음 시간에는 슈즈로 한번 얘기를 꾸며볼게요. 오늘은 제가 급조해서 10분 동안 그냥 이렇게 찍어본 거라 좀 진짜 중요한,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가방 못 찾았다는 거죠. Next time, promise you to show you guys like really really fun stuff. Bye!